네, 일단 시즌 마무리 2대0으로 승리하게 돼서 되게 기쁘고, 마지막까지 선수들 잘 집중해서 플레이해줘서 네, 고마운 것 같습니다.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했고, 그리고 좀 초반에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좀 저희가 생각해도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실수나 이런 것도 많았지만, 갈수록 좀 성장하는 모습을 느끼고 보고 해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스프링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렇게 연승하게 된 계기는 일단 뭐 1, 2라운드 좀 패배하던 경기들을 거치면서 좀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나 좀 간절함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이 막바지에 좀 뒤심이 나왔던 것 같고, 그렇게 또 연승을 시작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뭐 어떤 픽이든 좀더잘 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이 뭐 다양한 조합이나 다양한 플레이 승리 공식들의 배경이 된것 같아서 네,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. 막뭐 예측을 했다는 건 아니고 그냥 뭐 항상 어떤 대회든 들어갈 때마다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나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. 게임 안쪽을 봤을 때는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저희가 좀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더 명확해질 것 같고요. 상대 팀 입장에서 좀 뱀픽 쪽으로나 플레이 쪽으로나 좀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, 그리고 아무래도 이겨봤다는 게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2라운드 막바지에 좀 연승을 하면서 저희가 자신감도 많이 올랐고 선수들도 서로 믿음이나 뭐 플레이적으로 좀 폼들이 또 많이 올라와줘서 네, 그렇게 이기게 된것 같습니다. 일단 LCK 모든 팀들이 다 어느 정도 해외 리그는 다 챙겨본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도 괜찮아 보이는 조합들을 좀 쓰긴 하는 것 같은데,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팀이 했을 때 좋을 것 같다는 조합이 있으면은 저희도 수용하는 편이고, 또 어떤 픽들을 봤을 때 LCK의 다른 팀들이 이런 픽을 하면 좀 까다롭겠다 이런 것도 미리 좀 생각을 좀 하고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네. 이제 막 경기가 끝나서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. 일단 선수들이랑 더 논의를 해봐야 될것 같고, 패치적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그 패치로 스크림을 안 해봐서 더 해봐야 정확히 알것 같습니다. 사실 다한 번씩 만나보고 싶고요.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되더라도 사실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, 그 이유는 저희가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결국에 저희한테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누굴 만나도 지금 굉장히 자신 있는 상태고 재밌는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감사하고, 저희 플레이오프 때더 멋있는 모습으로 인사드릴 테니까 계속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아직 플레이오프가 남았지만 스프링 시즌 함께한 팀원들과 코치 감독님 그리고 사무국 분들께 감사드리고, 열심히 해서 고맙고, 조금 더 이제 아직 플레이오프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다 같이 좋은 성적 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